안녕하십니까. 초당고2 문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당고2도 초당고1과 마찬가지로 시험 범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도 동백에 있는 네 학교 중에서 시험 범위가 가장 적었고, 또 시험 범위도 그 수능에서 고난이도가 아닌 실용문이라든지 도표 쪽에 시험 범위가 들어왔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능에 도움되는 시험 범위가 많았었던 것 같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도 많지 않았고 시간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서술형 라이팅 쪽보다는 완성 쪽으로 해서 단어 쓰는 쪽으로 많이 나왔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어떻게 부분 점수 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초당고등학교 2학년에서 난이도를 높이시는 방법은 이제 이쪽입니다. 이제 어법이라든지 단어를 변형시키시고, 새로운 지문도 추가를 보통은 하시는데 이번에는 이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습니다. 한번 이제 각각 시험 문제를 살펴보는데, 그래서 워낙 평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어려웠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형을 하는데 이런 게 단어가 파악되면은 충분히 맞을 수 있는 문제고, 도표야 원래 기본적으로 쉬운 유형이기 때문에 뭐 변형을 해도 학생들이 수월하게 맞추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변형을 하셨고요. 1번 같은 경우에도 어휘니까 변형을 하셨는데, 변형을 충분히 할수 있던 유형에서도 변형을 하시지 않은 걸로 봐서 워낙 중간고사가 어려워서 기말고사 때는 난이도를 낮추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말고사가 전체적으로 어려웠던 이유가, 그러니까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가 대체적으로 쉽게 나왔기 때문에 기말고사를 어렵게 내시는 경향이 있었고요. 초등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말고사를 쉽게 내셔도 충분히 난이도 조절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변형된 게 별로 없습니다. 이제 이런 거는 변형하셨네요. 그러니까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 바꿔서 쓰기 단어 같은 거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초당고등학교에서 신기한 유형의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십니다. 역시 요약문완성 쪽으로 많이 출제하셨습니다. 먼저 한글로 생각하고 품사 생각하고 어떤 말이 들어갈지 생각하고 쓰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저희 직전 모강 때 많이 했는데, 그런 유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어서 좀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교과서에서 나오는 건데, 이런 문제를 변형을 하셨습니다. 어법 같은 경우를. 원래 이게 부정어 도치 구문이 아닌데, 부정어 도치로 이렇게 내용을, 문장을 바꾸셔가지고 출제를 하시는 그런 것도 많이 나왔고요. 부정어도치에 대해서 수일치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은 어렵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법 고치는 거라든지, 여기 요약문완성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생각하고 쓰시는 거, 그다음 요약문완성에서 여기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생각하시고, 영어를 찾아서 쓰시는 거. 한 단어로 쓰는 것도 있지만은 몇 개의 단어로 쓰는 것도 있죠. 역시 문맥에 맞는 낱말을 품사랑 어법에 맞게 쓰는 문제 많이 출제가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평소에 훈련을 잘 했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초등고등학교 2학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많이 변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휘라든지 어법에 맞게 그 핵심 내용을 쓸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많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충분히 하셔야지 고득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초등고등학교 2학년 영어 시험 문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